마켓페인드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11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11월에 들어가는 건데, 원래 네. 11월이 장이 좋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월별 수익률에서 사실 뭐, 11월이 가장 좋다는 거는 저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서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기사가 어제부터 엄청 좀. 아니, 저도 기사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1980년부터 이제 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44년 동안 월별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11월 달에가 지금 2.78%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월은 이제 1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높을 네. 수밖에 없는데 1월이 2.24, 그리고 3위는 이제 7월로 2.17%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것도 조사해 보니까 11월이 이제 44번 중에 이제 28회로 64%의 확률로 플러스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다니까 절반이 넘는 거죠. 훨씬 넘네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물 최상위는 아닌데 7월 달이 66%의 확률로 플러스를 나니까 이제 월별로 보게 되면 2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통계적으로는 이제 11월 달 시장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니까 11월에는 플러스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12월 달 수익률이 좋았을까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몇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게 일단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에 진입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린 신규로 이제 투자하는 시기가 11월 달에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하위월이 9월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최하위월이 10월이었습니까? 9월하고 10월은 아주 안 좋은 장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11월에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그 정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절성이 있는 거죠. 뭐 계절성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인데 그렇죠. 네. 미국 대선은 이제 4년마다 그렇죠. 11월 첫째 주에 이제 되는데 미국 대선에 있었던 해의 11월 수익률은 무려 이제 평균보다도 높은 3.46%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선거 이전에는 사실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뭐 투자를 뭐 집행 안 하는 그런 제조업체들을 설문조사를 해서도 보면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렇죠. 투자를 다시 재개하면서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들이 내놓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공약들이 요게 기대감으로 좀 더 반영되면서 예. 지수 상승을 좀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이 11월이 이제 진행 중인데 올해도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100% 뭐 확신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게요. 60몇 퍼센트였으니까 네, 그동안에도. 그렇지만 이제 네. 통계를 바탕으로 상승 확률이 좀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또 11월에 대선이 있는 해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달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요즘에 오늘 네. 장이 좀 유동성도 좀 마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10번 중에 6번은 올랐고 10번 중에 이제 4번은 이제 하락했었다 이건데 역시 네. 이제 말씀하신 44번의 통계를 보면 올해는 60으로 가려나요? 40으로 가려나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네. 사실 이제 얼마 이번 주면은 이제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거의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예. 높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기대했던 거가 이제 그대로 된다면 사실 악재로서의 어떤 큰 작용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가 새롭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주가가 크게 또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미리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대응의 영역이지 그렇죠. 이걸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번에 아마 또 결과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마켓 시그널에서도 뭐 나오고 했고 외신들 주말에 나온 외신들도 좀 보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좀 단기 충격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몇 사람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그게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에 기존에 있던 것 같은 바뀌는 또 그런 변동 불확실성이 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지난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트럼프가 많이 됐을 때 정책에 대한 반영도가 즉각 나타날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한 우려감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시는 그런 칼럼도 하나 봤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전부 하는 그러니까 레드 웨이브라고 그러죠. 그거를 전부 해서 뭐 수입을 한다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트럼프 공화당이 상원 야원하면 하원 다 장악한다고 네, 하면 네. S&P가 오히려 오른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긴 했는데. 아니 제가 그 부분은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 네네. 이제 사실은 이게 애매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원은 뭐 공화당이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이겨서 이제 이를테면은 소위 말해서 여소야대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가져가든 간에 이제 이게 의회가 엇갈리면 뭐 어떤 정책 같은 걸 뭘 펼칠 때 이게 하원은 통과해도 상원은 통과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네네. 어차피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리면 그게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그게 시장에는 좀 명쾌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 때문에 저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해리스가 되면 뭐 갑자기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결론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은 오겠지만 네. 누가 되든지 간에 연말로 가면 주식시장은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항상 한국말은 이제 끝에 결론이 중요한 건데 결론이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연말에나 이제 향후에는 증시가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참, 네. 사실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일하게 미국 하나만 지금 잠재 성장을 웃도는 그런 네. GDP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잖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오른다 이게 미국과 관련돼서는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분위기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뭐 우리 시장에서 특별하게 뭐 네. 워낙에 해외 쪽에 대형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끄집어낼 만한 이슈는 좀 없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섹터로 조금 들어가 보면. 앞서 뉴스 브리핑 때도 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 엔터주 그다음에 게임주들 사실 이 두 섹터는 올 들어서 가장 부진했던 섹터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전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또 좋았던 섹터들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올해 내내 좀 좋지 않다가 최근 들어 조금 분위기가 네. 이게 좀 올라가려나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엔터주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로제 아파트 얘기를 저도 좀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좀 계속 흥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엔터주를 뭔가 끌어올려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로제 아파트가 이제 사실은 이 수익으로 크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그 음원을 유통하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YG 플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에 유통되는 음원을 담당하고 해외 음원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걸로 예,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만 예. 이게 투자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죠.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이것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걸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한국이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다 해서 이게 매출로 진짜 연결될 것인지에는 의문점이 있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저하고 흐름이 지금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불거졌던 나쁜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그 곡이 좀 잘 나가는 것도 향후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하이브 말고도 다른 엔터주에도 약간 영향을 미쳤던 미니진 관련한 이슈도 지금은 거의 이제 예. 마무리 수순으로 되면서 거의 이제 제도 노출 수준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실적 같은 성장 면에서도 있어도 지금 사실은 엔터 4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엔터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또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본다면 장기 소외된 주가가 좀 실적 정상화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종목은 좀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엔터주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뭔가 담아볼 만한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 엔터주가 사실 정말로 안 좋았던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작년에 초반에 너무 오버슈팅한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아시다시피 그 하이브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사가 작년에 역사적 사상 최고가를 전부 세 개사가 다 기록했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래서 다 이제 너무 장밋빛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수급 빈집 상황에서 지금 기관들은 많이 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만 조금 더 해주면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내년에는 정말 이제 뭐 많은 종목에서 완전체 컴백, 그러니까 메인 네, 네. IP들이 완전체로 컴백하는 그런 시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또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더 부진한 게 좀 나타나는 성장률이 꺾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와 큰 상관이 없는 업종에서의 그렇죠. 그런 관심이 좀 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좀 이사님은 좀 보세요? 사실 지금 기술적이라든지 펀더멘털적으로 내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확실하게 성장세로 나타난 종목이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종목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인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블랙핑크와의 제각 과정에서 상당히 뭐 잡음이 많음에 나오면서 주가는 정말로 크게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실적으로도 사실 블랙핑크 활동이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실적 반등이 가장 크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실적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과거에 이제 크게 인기 몰이를 했던 과거 IP들을 대거 소환 중인데 지금 2NE1이 컴백을 했고 아, 맞아요. 예. 네. 여기에 지드래곤도 무려 7년 4개월 만에 파워라는 신곡을 10월 말에 발매를 했는데 이것이 동남아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지드래곤이 YG엔터 소속이에요, 지금도? 그 소속은 저도 잘 확실하게 모르지만 예. YG엔터의 주가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예. 그렇지만 지금 뉴스에서는 지드래곤이랑 YG엔터랑 좀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로 봐서 예, 예. 이것이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좀 분명히 방향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결국 이렇게 사실 YG엔터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블랙핑크 단일 IP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우려감을
모든 IP들을 가동해서 좀 해설시키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회사 측 입장인 것 같고, 또 이제 신규 IP로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성공적인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빌보드를 포함해서 좀 매체들에서 좀 극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잘 준비된 그런 IP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월드 투어를 통해서 글로벌 인지도를 좀 더 확장시키고 매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그 블랙핑크 완전체가 하반기쯤에는 이제 컴백을 할 예정인데 이익 성장률에 있어서는 그래서 와이엔터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가에 좀 계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대장주라고 하시는 하이브에 대한 관심은 뭐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가장 큰 투자 보이는 역시 뭐 메인 IP인 BTS가 내년에 이제 완전체로 컴백하면서 수익 성장이 크다라는 점인데요. 현재는 지금 맏형 진 그리고 이제 제이홉이 지난달에 제대를 했고요. 내년 6월 말 멤버 전원이 이제 군필자가 되는데 이전에 보시면 이제 싱글 앨범들이 매출이 좀 나오면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이에 반응할 것이다. 일단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다른 그 엔터사랑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게 신인부터 고 연차까지 어떤 아티스트 포트폴리오가 되게 매우 탄탄하다라는 점인데요. 중장기적 성장이 그래서 좀 가능하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연차 라인업인 투어스라든지 아일릿, 보이넥스토어, 캐치아이 등이 지금 팬덤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또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계속 나오는 투자 포인트이긴 한데, 일단 팬과 아티스트 간의 양방 소통을 해주는 위버스 플랫폼에서 유료화 전환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처음으로 일부 구독형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수익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점이 다른 엔터에서의 차별점이고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엔터하고 게임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아주 많지를 않아서 게임주는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실적이 주가는 정말 많이 하락했지만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 신작에 대한 발표가 가장 다수작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년까지 7개로 가장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들의 트렌드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사전에 조금 반영되는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많은 게임을 좀 이렇게 내보내는 회사들의 그 중에서의 히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점에서 NC소프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보시면 TL이라고 이제 4분기에 출시한 게임의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 들어 북미를 위주로 꾸준한 접속이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니 오브 모나크라고 새롭게 발매하는 게임이 사전 예약을 지금 400만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이제 주말 사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서는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 최근에 또 차트 흐름도 상당히 지금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그 신규 상장 종목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조금 매출도 안정적이고 팬덤이 좀 확실한 그런 서브 컬처 경향의 게임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판호가 나온 상황에 이것이 내년 실적으로 분명히 연결될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이 게임 주력 게임이 이제 승리하신 니케라는 게임인데 이 니케 2주년을 맞이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 이슈와 또 내년 중국 발매 이슈까지 합쳐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물론 이제 보유회수가 내년 1월 말에 아주 크게 좀 나옵니다.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좀 미리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시프트업, 이 게임 중에서는 두 회사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시장 쭉 한번 네. 이사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참 네, 쉽지 않을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뭐 처음부터 다 미국 이슈부터 네. 시작해서 끝도 미국 이슈로 끝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초반부터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다른 결과에서는 오히려 업사이드의 리스크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여기서 너무 뭐 줄인다 뭐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는 이제 8일 날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그쵸. 있는데 지금 시장은 뭐 거의 25BP 이하를 지금 거의 98% 확률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거의 뭐 확실하다. 근데 다음번에는 확률 인하가 될지 동결될지 아직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 전략은 일단 선거 결과 이후 증시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직도 3분기 실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 있는 종목은 물론 지금 사전에 알 수는 없겠지만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주가가 하방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워낙에 대형 이벤트들이 많아서요. 네. 특히 주 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좀 더 보시는 게 그게 좀 현명한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는 김 이사님 말씀 저도 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